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뭘 갖고 왔냐. 이제 설날에 필요한 재료 사러 나갔다가 이제 과자 같은 거몇개 사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영상 켰는데, 오늘은 이제 앞에 보인 네 가지 거. 이거는 콘스코스 맛보는 음료.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건 소개해드렸죠. 오징어 마요라는 맛과 이제 살라미 스틱이라는 맛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징어 마요 스틱, 이제 살라미 스틱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옛날 통닭 스틱이라고,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처음으로 샀고요. 제가 따로 링크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뭐 드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콘, 그리스, 옥수수, 그릿스, 이제 팜유, 쌀, 그리츠, 뭐, 국산, 생닭, 다관심살, 국산. 닭가슴살, 분태, 아마 다그 갈아놓은 거겠죠. 잘게 갈려져 있는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338g. 네, 들어있네요. 청우식품, 아마 여기가 피자집 만드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 청우식품이라는 데 자체가 아무래도 피자국을 좀 많이 만드는 데 수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거는 홈플러스에 처음 주고 샀고요. 제가 따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쌀로 만든 대동이라는 과자인데, 이게 쌀국수, 쌀가루 보면서 5% 함유, 100% 중에 딱그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롯데마트에서 990원 주고 산 거고요. 쌀로 만든 대동 과자. 이게 지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쌀가루며, 뭐, 물엿이며, 정제소금, 젤라틴, 합성, 착향유, 황미,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있네요. 칼로리는, 이제, 반대편을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300, 아니다, 635칼로리죠? 말 그대로. 차 130g에. 거의 절반이면은 300. 예, 네, 300몇 그램 정도 되네요. 아무래도. 예, 네, 절반이면 300? 315칼로리 이상 되네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990원 주고 산 거고요.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 작년에 나온 거긴 한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먹어보려고 산 거예요. 이제 설날에 이제 쓸 과자랑 똑같이 한번 해보고, 이것도 설날에 써도 될것 같아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따로 링크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짱이야. 나는 이제, 예, 심플러스. 홈플러스 피비랑 범위죠. 말 그대로 짱이야. 달콤한 맛. 65g에 340칼로리. 와우. 콘스코스보다 이 칼로리 더 많고요. 영양 성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영상 찍다가 잠깐 멈췄네요. 어쨌든.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느라. 오, 이렇게 보니까. 뭐뭐 들었냐면은 이제 밀가루 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들었네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싱글러스 피비나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건가? 코스모 제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 보이시죠? 아마 피비나콘 아무래도 많이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거는 이제 300이 기본 줬어요. 한번 기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것도 따로 링크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밀크 초콜릿 다음은 베이기에 밀크초는 1000원짜리 100g짜리 칼로리 540g 베이기에 사냐고 되어있고요. 이거는 롯데마트에 산 거고요. 어쨌든 간에 벨기에에서 아무래도 만든 거다 보니까 저희 게 아니죠. 한국 게 아니죠. 외국산이다 보니까. 뭐 설탕 코카보다 전지분유 코카메스 유당 레시틴 천연 향료 이렇게 바닐라 향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리는 540칼로리. 와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되는 지금 이제 여기 모양 보이시죠? 이 정도 되는 초콜릿이 총 이제 양옆에 합쳐서 이제 10조각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조각에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도 크고요. 초콜릿도 괜찮다고 제가 이거 예전에 먹어봤는데 예, 맛있더라고요. 이제 홈플러스 초콜릿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예, 괜찮아요. 진짜. 역시 우리는 한국 게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초콜릿은 외국에서 만든 거면 다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벨기에산 초콜릿이 이거 PB 상품이죠. 이건 롯데마트 PB 상품이고요. 아까 그거는 홈플러스 PB 상품. 짱이 하는 과자. 네. 자, 이거는 제가 두 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따로 이제 링크에다 올려서 네, 얘기를 해놓을게요. 제가 링크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 네, 나중에 다음에 또 봬요. 빠이.